총선 대진표가 확정되며 최대 표밭인 청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다선과 중진을 전면 배치해 재대결에 나섰는데 무소속이라는 변수가 튀어나왔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요동치게 된 청주 상당. 현역인 정우택과 전 청주시장 한범덕의 10년 만에 재대결에 막판 역시 청주시장 출신 한대수가 무소속으로 가세해 얽히고 설킨 숙명의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가장 젊은 선거구 흥덕 역시 송태영, 노영민 재대결은 무산됐지만 도종환이 노영민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어 사실상 리턴 매치가 됐습니다. 여야는 안정적인 득표가 보장된 3선의 현역 의원을 청주에 대거 투입하며 신인 발굴 무리수를 두지 않았고 맞서는 도전자 역시 과거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정치 중진을 앞세웠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일정이 늦어진 데다 점치기 힘든 충북의 표심 탓에 고정표 확보가 유리한 현역과 중진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청주의 경우는 그 정치 문화 자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선이나 이제 중진 의원들이 이제 선거에 그 나서는 유독 청주권에서만 중량급의 무소속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역이 버티고 있는 청주권에서 정치 신인의 벽은 높았습니다. 다선 중진의 공천이 지역 정치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유권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